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에서 나왔어요. 루퍼! 아, X2네요. 얘는 이제 미니 아니고 스테레오 루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까는 거야? 아하. 아하. 여기 전용, 네. 아답터랑, 아,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네, 펌웨어 케이블 들어있고요. 짠. 우와. 우와, 무슨. 진짜 기계처럼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인트로, 버스, 미들, 코러스, 브릿지. 아, 어? 아, 이게 여기에 해당되게 루핑을 할 수 있게끔 모드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군. 이걸로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세이브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또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리숄더랑 페이드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 레코드 볼륨까지. 오, 뭔가 좀 전문적인 루퍼의 느낌이 네, 나네요. 그리고 네, 스테레오 아웃, 네. 스테레오 아웃이죠. 그리고 컨트롤 따로 또 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풋도 네, 스테레오 인풋으로 RL 되어 있습니다. 무게 볼게요. 310g. 네. 와, 이 루퍼 이거 사용하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사용을 같이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무어 오디오에서 나왔어요. 루퍼 X2. 나 이게 옆에 불 들어오는 거 이거 보면 조금 무서워요. 아, 왠 디지털이기 때문에 뭔가 버튼으로 작동하는 네,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가지고 우선 겁부터 내는 네, 분들이 많죠. 네. 이거에 비해서 이 버튼이 너무 작아. 개수가 한 다섯 개쯤 달려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버튼에 네, 한 개의 버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게 네, 그게 네, 또 좀 무섭습니다. 예, 약간 무섭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 예전에 마이크로 루퍼라고 한 8년 전, 2015년 12월에 저희가 영상 녹화했었던 게 있어요. 그때는 마이크로 루퍼라고 해서 이게 되게 하나짜리로 그리고 노브도 하나였어요. 이 그 풋스위치도 하나였고. 아, 그거는 진짜 안 겁났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쉬운 야, 루퍼의 정석. 아, 이거 대부분 밟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레코드 그리고 플레이 그리고 더빙 그리고 꽉 누르면 따닥, 딜리트. 뭐 딜리트. 뭐 되게 간단하게 돼 있었는데 얘는요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루퍼 X2라고 해서 뱅크가 11개가 있고요. 그 각각의 뱅크마다 또 7개의 슬롯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우리가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곡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보통 루퍼라고 하면 그냥 한 곡에 대해서 거기에 뭐 레이어를 하고 예, 레이어를 뭐 더빙을 언두, 리두 해가지고 예, 그 한 곡에 대한 걸 하고 그리고 또 지우고 예, 다른 맞아요, 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곡을 이미 저장을 우리가 집에서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얘를 가져 나가면 그 백그라운드 사운드 이미 있으니까 MTR처럼 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따로 우리 DAW 쓰는 것처럼 네, 소프트웨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거기에 레이를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네,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레코딩 장치?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진짜 MR. MR 테이프 뭐 그냥 SPD 예, 뭐 그런 이런 느낌으로 예, 플레이백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 나와 있는 노브들 보시면요, 페이드 노브, 그리고 트레스홀드 노브, 그리고 플레이 레코드 노브, 그리고 송이 있는데 얘는 뱅크 노브고요. 페이드 노브는요, 마지막에 저희가 곡이 끝나고 스탑을 했을 때 이 네, 페이드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페이드를 길게 끌고 갈 거냐. 아, 페이드 아웃이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마저 정해줄 수 있다. 네. 오프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러면 그냥 빡 끝나는 거죠? 그냥. 네, 끝나는 딱, 거고요. 예. 오프 할 수 있고요. 최장 시간은 10초까지. 나중에 네,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 이거. 하고 네, 5초, 한 3초 정도, 5초 네, 정도로 이렇게 맞춰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트리숄더는요, 얘는요, 이제 자동 레코딩 기능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금 24dB라고 되어 있는데 네, 소리가 나면 레코딩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트레스홀드 값보다 좀 소리가 커지면 바로 녹음이 시작돼요. 예, 얘가 인지를 하면서 녹음이 시작이 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이 되어 있고 이걸 또 끌 수 있어요. 그냥 얘 레코딩 버튼 누르자마자 시작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예, 루퍼가 그러니까 예, 상관없는데 이거로 해서 좀 편한 것도 있어요. 예, 그냥 눌러놓고
좀 숨 좀 쉬고 그리고 one, 시작할 two,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예.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레코딩 레벨과 플레이 레벨이 있습니다. 어허. 네, 이거는 이제 플레이 우리 원음 상태 레벨 조절하는 거고요. 예. 레코딩은 레코딩 되어 있는 음원을 조절하는 거라서 여기 가운데로 놓으면 미들 0dB로 이제 같은 딱 해놓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작으면 사운드로. 좀 키우고 그렇죠. 크면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노브는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세이브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 세이브 버튼을 이제 길게 누르면 세이브가 되는데 이제 스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길게 누르셔야 세이브가 돼요. 그냥 아, 지금 무작정 녹음한 걸 세이브 하려면? 네 그렇죠. 그냥 무작정 세이브 누른다고 다 세이브가 뭐 저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도 7개의 슬롯 안에 뱅크 안에 인트로, 벌스, 미드, 코러스, 브릿지, 뭐 인터루드, 뭐 아우트로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건 보헤미안 랩소디인데? 그렇죠. 이게 그 뭐, 곡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경우의 모든 파트를 다 다 넣었어요. 다.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도 녹음 가능하다는 녹음 거죠. 녹음 가능하죠. 네.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송노브가 요 송노브가 있잖아요. 이게 예. 뱅크로브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1번부터 9번까지는 2분 50초까지 각자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저기 뭐야? 그거 보헤미안 랩소디 한 보다 한 7배 긴 것도 다 되겠다. 어, 되죠, 되죠. 각자 2분 50초. 50초니까. 그리고 네. 이제 여기 10번하고 11번은 10분 동안 녹음이 가능해요. 각 슬롯당. 네, 각 슬롯당. 10으로 딱 되니까 막 이렇게 뻥뻥뻥하고 막 그래요. 막 이제 바꾼 거, 뱅크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이 세이브 버튼 누르면 이제 이동이 되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 초록불로 되어 있는데. 이제 녹음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곡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네. 녹음을 하죠. 이거는 이제 이 곡마다 그 파트마다 녹음을 하는 건 집에서 작업을 해서 가져 나가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바로바로 이거는 이어지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라이브 그러니까, 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리듬감을 갖고 그쵸, 그쵸. 그루브를 좀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이어하는 거야 뭐 바로바로 되지만 더빙은 되지만 이 슬롯 바뀌면서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이걸 녹음을 해놓으면 바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게끔 여기에 이제 풋스위치로 조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브릿지로 넘어가라 그렇죠. 뭐 인트로로 다시 가라 뭐 이렇게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기 화살표 보면 올리고 내리고 예 슬롯에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 녹음을 하면서 제대로 사용 방법 좀 알아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트리슬들을 이 정도로 맞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만 치면 바로 녹음이 시작될 거야.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레코딩 버튼 누르고 깜빡깜빡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레디예요 레디. 네, 지금 치면 트리슬도 넘어가면 바로 녹음이 되겠죠. 네네. 3, 4 이렇게 지금 인트로를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벌스로 넘어가려면 우선 이거 저장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스탑을 한 다음에 네. 두 개가 같이 깜빡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세이브 버튼을 꽉 누르면 깜빡깜빡 빨갛게 나왔죠. 네. 이게 지금 저장이 된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아래로 내리면 보라색이 됐죠. 보라색이 됐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벌스로 내려갔어요. 네. 그럼 보라색은 이 슬롯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음원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지금 벌스로 내려갔으니까 벌스 부분 녹음해 보겠습니다. 3, 4 네. 그리고 다시 스탑을 누르고 얘를 깜빡깜빡 네 저장이 됐죠.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미들 네 그러니까 브릿지겠죠. 브릿지 네 브릿지 개념으로 예? 미들 가보겠습니다. 3, 4 스톱하고 그리고 세이브. 자, 그다음 코러스. 네, 그리고 다음 대망의 코러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3, 4 갈게요.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만 해보죠. 네,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띵 누르고. 네. 세이브를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예, 일로 우선 인트로로 가잖아요. 네. 얘를 이제 옮기려면요. 네. 발로 작동할 때는 네. 두 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빨간색이 돼요. 네. 그럼 뱅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얘로. 위아래로. 이 아래로 그냥 내리는 거, 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네, 그게 활성화가 꺼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누른 다음에 이미 벌스로 내려놔. 네. 그러면 얘 깜빡깜빡거리면서 다음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벌스로 지금 넘어갔어. 얘 하는 동안 이제 다시 또 미들로 내려가. 그러면 얘가 다음 거 미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스가 좀 더 길어도 되겠죠? 그럼 그 한 3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누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 안 돼. 그럼 한 번 더 다시 넘어가 다시 한 3초 정도 여유를 더 미리 해 하셔야 돼요. 이제 코러스 넘어가겠죠? 페이드 아웃. 이거 페이드 아웃으로. 야, 좋다. 한 3초 정도의 페이드 아웃으로 끝났죠.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더 더빙을 하고 싶을 때는 네. 이제 다시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제 더빙을 이제 무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각장마다 해보죠 뭐. 네, 우선은 자 레드락을 하나 밟아볼까요? 네, 인트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굿 굿.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세다. 좀 세나요? 오, 예. 좋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플레이를 하면서 네. 가보겠습니다. 페이드 아웃이 되나요? 그러면 와 이거 이렇게. 좋다. 야 좋다.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와. 네. 여기까지. 그래서 뭐 한 곡으로 좀 뭔가 루퍼 하면요 그냥 그 한 구단 단락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C200 뭐 이런 거는 더블이 돼가지고 네. 뱅크를 좀 한 4개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냥 일반적인 루퍼는 한 구단이라 돼서 그냥 그 같은
뭐 코드 진행, 리듬, 같은 리듬 느낌 뭐 이런 거 하는데, 얘는 한 전체 곡을, 한 송을 전체적으로 다 녹음을 이미 해놓은 다음에 변환하면서 우리가 그 위에 다시 더빙을 할수 있어서 약간의 진짜 곡이 완성되는 느낌?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좋네요.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네. 루퍼죠. 네. 야, 좋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오토 레코딩을 네. 했잖아요. 처음 녹음할 때. 근데 두 번째 더빙할 때부터는 오토 레코딩이 안 되고요. 더빙할 아, 때는 이제 바로 바로 하면 레코딩 누르면 되냐? 아. 바로 레코딩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오토 레코딩이 돼요. 좋다.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하란 얘기죠. 이게 발전은 많이 했는데 이건 좀 이제 바로바로 인스턴트하게 쓰기에는 조금 어렵겠네요. 이게 한, 집에서 좀한달 준비 정도 가지고 놀면. 막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질 만큼, 진짜 눈 감고도 좀 진짜 몸에 배면 좀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여기 컨트롤, 아, 그런 게 하나 있고 뭐 컨트롤 그 단자가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손과 발로 이렇게 동시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그냥 완성된 느낌의 그런 노래를 루퍼와 함께 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좀뭐 덧붙이자면 소리 참 원음 그대로 재생 잘 되네요. 뭐 맞아요. 소리가 사운드 진짜 사운드 좋네요.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녹음이 된 사운드는 이 볼륨이고, 예, 레코딩 사운드를 이건 이거, 하니까 이거입니다. 그것도 다할수 있고, 네네. 진보된 건 확실한데 네네. 조금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아, 예, 이게 한 달, 저는 한두달 정도 갖고 네. 놀아야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루퍼를 계속 이제 뭐 계속 가지고 놀고 해보고 가지고 놀고 뭐 이렇게 해봐야 몸에, 그러니까 솔직히 멀티도 마찬가지고요. 맞으신 거죠. 다른 이펙터도 마찬가지고 내 거가 돼야 이게 쉽게 편하게 작동을 하지. 처음에는 이제 머리 쓰면서 하느라고 적응이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쵸? 멀티 이펙터도 마찬가지로 사운드를 안 들어보고 그 들려야 되거든요. 아, 아, 그렇죠, 이 그렇죠. 정도면 되겠다라는 감이 딱 있어야 아, 되는데, 맞죠, 맞죠. 아, 그렇게까지 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네. 루퍼는 결국에는 이제 손과 발, 그리고 내가 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완벽히 안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루퍼랑 친해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18만 8천 원에 나와 있어요. 이 네. 정도면 뭐 나쁜 가격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로 루퍼 있잖아요. 뭐 어디에 나온 거. 그거는 11만 원 정도인가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네. 네네. 근데 얘는 이제 범용성도 이제 굉장히 이 뱅크 자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거기에서, 좀더 점수를 주면 얘를 그냥 사서 네. 좀더 적응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런 뭐 생각이 들어요. 슬롯 하나만 쓰시면 마이크로랑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인트로 벌스 미드 이거 그냥 다 무시하시고, 하나만 쓰신대요. 그냥 벌스로만 쓰고 인트로만 써도 어차피 2분 30초, 2분 50초 이 계속 정도. 돌아가는데 뭐. 그쵸. 그 정도 녹음의 시간이면은 굉장히 깁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줄평 주시죠? 저희가 우리 김병호 밴드가 3명인데 네. 제4의 멤버 이렇게 아, 네. 아주 좋네요. 저도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루퍼가 몸에 장착되는 그날까지. 그래, 그렇습니다. 네. 이걸 막 진짜 떡 주무르듯이 그렇죠. 주무르시면 얼마나 편할까?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라는 넷플릭스에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미래 사회에서 총을 팔에 심더라고요. 아, 그렇죠. 인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여기에 이제 팔에 여기 총알을 넣고 이렇게 그러면 하면 초코도 장전이래요.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총구멍이 있어. 빡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그러니까 루퍼도 장착을 하는 말도 안 이렇게 되는 하면 소리. 슬롯이 변해 말도 버리네.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모션으로 이렇게. 지금 그럴 수 있겠다. 모션 할수 있겠다. 발로 이렇게. 금방 아, 돼요. 근데 힘들까? 아니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한번 다막 모션으로 되는 거 많잖아요. 그래요. 여기에 뭐 이렇게 반지처럼 이렇게 해갖고 해가지고 빙 하면은 뭐 넘어가고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굉장히 미래의 일일 것 같긴 혹시 합니다. 몰라요. 2025년이면 바로 될지. 아하! 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펙터도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우리 점수를 안 주고 점수를 안 있었어요. 줬어. 말이 너무 말이 맞지, 말이 많아가지고. 길지. 때 몇? 몇? 7.5. 7.5. 오. 네, 7.5입니다. 그래도 사운드도 되게 좋고요. 뭔가 가지고 놀았을 때 뭔가 제가 녹음기잖아요, 녹음기. 만족감이 있어. 그쵸. 곡이 하나 완성됐다, 뭐 이런. 곡 작업할 때도 되게 좋겠다. 그렇죠. 곡안 작업할 때 잊어버리고. 좋겠네. 안 잊어버리고. 오! 맞아요. 그러네요. 이거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그쵸? 맞아요. 노트북에 쓰는 것보다
바로 녹음하는 게 낫지. 어, 네, 예. 맞아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네. 아, 좋은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무어 오디오 루퍼 X2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